안녕하세요. 신자오 화입니다. 마. 저는 방금 여섯 개의 단어를 베트남어로 말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마. 이렇게 똑같이 마라고 했는데 음의 높낮이에 따라 뜻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다 성조 때문이에요. 마귀. 밥을 먹을 때 살펴. 말. 볼. 그런데. 무덤. 베트남어는 육성 6개의 성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트남어 알파벳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베트남어는 방언이 있다고 배웠어요. 지금은 방금 제가 읽는 6개의 말은 북부식과 남부식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북부식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마. 남부식 마. 지난 수업에 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말도 비교해 봤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북부식 se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남부식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제가 사실 북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부 말이 조금 어색해요. 그렇다면 또 대체 이런 성조들이 어디에 어떻게 묻는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묻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모음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모음이 하나면 바로 그 모음에 성조를 붙이면 돼요. 뒤에 자음이 있던 없던 상관없는 거죠. 모음이 두 개인 경우 이번에는 뒤에 자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음이 없으면 첫 번째 모음에, 자음이 있으면 두 번째 모음에 성초를 붙이면 돼요. 모음이 세 개인 경우도 있겠네요. 이때도 역시 뒤에 자음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자음이 없으면 가운데 모음에, 자음이 있으면 마지막 모음에 붙여줘요. 오늘은 베트남어 성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한국말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비앗!